자메이카 통다리 먹을까? 오늘은 매운 실비김치랑 먹었지. 부드러운 통다리에 아주 매운 김치와 한 입에 먹는 건 어떤 맛일까? 홍사운드. 아, 이거 오랜만에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데요. 이번에는 마요네즈를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프라님께서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정기적으로 드시는데 항상 이 마요네즈를 뿌려서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마요네즈 뿌려 먹는 이유가 있네. 이거 아 진짜 맛있는데요. 뭔가 되게 약간 좀 크리미한 부드러운 그 맛이 딱 나면서 고소하면서 또 살짝 산미가 더해지니까 이게 아직도 입에서 계속 막 침이 막 고이고 있어. 듬뿍. 진짜 맛있다. 저 다음부터 먹을 때 꼭 몇 개는 마요네즈 뿌려서 먹는 걸로. 이제 네 개 다 먹을 걸 그랬나? 배부를 것 같아가지고 이거 세 개만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치밥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최대한 긁어 놓은 다음에 하나 남은 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랑 올려서 되게 오묘한 맛인데? 분명히 그냥 혼자 먹는 게 더 맛있거든요? 근데 괜찮은데? 너무 크다, 김치.
어, 온다. 얘 어떻게 먹어? 요쯤에서 콜라 한번 먹고 가야 될 것 같아. 오. 그럼 이제 치밥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밥 한 공기에 비빈 건데 처음에 주문할 때 분명히 그 소스를 좀 많이 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도 그냥 한 요 정도가 맞이 노선인 것 같아요.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살짝 싱거울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고기랑 먹으니까 잘 맞네. 그럼 이제 김치랑 치킨무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? 아니, 엄청난 꿀조합을 굳이 멀리 가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엄청 가까이 있었어. 항상 같이 오고 있었어요. 근데 워커힐 김치 먹어볼까? 그러면 워커힐 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얍! 어. 아니 얘는 원래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김치 여기 김치가 되게 맛있다고 해서 그냥 먹으려고 산 김치거든요. 근데 실비 김치가 약간 젓갈 맛이 세가지고 이거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젓갈 맛이 거의 없고 진짜 엄청 깔끔한 맛이거든요. 그래서 요 김치랑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빛깔 장난 아니죠? 이거네. 이거야. 아 진짜. 아 진짜 잘 어울리는데. 아.
아, 잘 먹었다. 아니, 진짜 잘 어울리는데. 얘가 젓갈 맛이 하나도 없고 되게 깔끔한데 배추가 좀 되게 달아요. 그래서 씹으면 이 배추의 단맛이 막 계속 조금씩 진하게 나오는데 그 단맛이 이 자메이카 치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그래서 결론은 실비김치 맛있거든요. 뭐 곰탕 이런 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고 저번에 짜파게티랑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었는데 치밥이랑은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보통 평범하게 먹는 김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홍! (웃음) 실비김치 진짜 레오네스 안다 벌써. 영원아 이거 봐, 12월 4일날 담갔대. 오늘이 5일이잖아 이거 전날 거 담근 거 오더라. 아 그럼 어제 담근 게 온 거구나. 그저께 담근 게. 고마워요. 아 그렇게 까는 거예요? 오호! 고급지다 진짜. 이게 호텔 김치의 클래스구만. 맛있게 먹는 방법 읽어드릴까요?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물에 잠기도록 용기에 보관하는 건 군덕내를 내는 호기성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외부 호기성 잡균으로 오염되는 것을 차단한대. 오케이.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아, 밀봉. 오. 얘들아,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고, 10회 이상을 권장한대. 뭐 바람을 빼는 거예요, 넌? 이게 완전 밀봉인 상태인가 봐, 그러면. 오, 아, 괜히 8,000원 아니구나, 포장비. 그니까, 나 그냥 그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락앤락 용기에 담아줄 줄 알았는데, 완전 다르네. 그래도 락앤락 좀 검색해봤잖아. 이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네, 냉장고에. 편하다. 잘라져 있어? 그런 거 같아 얘는. 아닌가? 아닌 거 같은데? 아, 안 잘라져 있다. 포기. 포기가 이렇게 들어있네. 아, 찍을까? 통으로 넣으면 여운이 먹는 소리. 이거 썰 때는 안 먹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? 합주 기다립시다. 하고 있는 거 알았지? 응. 귀여워. 다 먹고 그래. 기다려줘. 이제 괜찮아요? 한번 그때 깎아 먹어. 시작. 비타민 먹었어? 아 진짜? 누가 주셨어?